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비가 오면 취약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지금 성령의 은사 쪽으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개의 은사 중에서 지금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 이야기를 하면 은사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은사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떤 은사가 최고냐 이런 것 갖고 자꾸 논쟁 비슷하게 됩니다. 서로 비교하게 되어지고. 어떤 은사가 최고일까요? 다요? 이제 여러분 저의 질문에 안서가 넘어가시죠. 어떤 은사가 최고일까요? 다 최고죠. 마치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살찌죠.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기가 힘든 거죠. 배가 많이 부를 때는 음식보다는 디저트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내 상황에 맞는 거죠. 은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뭐가 최고고 뭐가 항상 이렇게 무슨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일들을 풀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능력행함의 은사와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이 은사주의 안에서 계속 능력대결이라는 개념인데, 원래 능력대결은 사단의 능력과 대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성도들끼리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대결하는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르게 알고 바른 것에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능력행함의 혹은 기적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해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에 이 은사가 풀어지면서 이기적인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 능력행함의 은사가 구약에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잘 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같이 시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능력행함의 은사는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출애굽기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열 가지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한 애굽과 모세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세와 바로의 애굽의 바로왕.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헷갈리네요. 맞죠? 애굽의 바로왕. 마치 능력 대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풀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왕은 계속적으로 뒤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제일 나중에는 스스로 너희 백성을 다 데려가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한 방에 딱 죽이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와 너의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시고 빨리 일을 가시지. 하여튼 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병은 어딜 가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열 가지 재앙을 놓고 볼 때 그것이 계속 애굽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었죠.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헐어버리는 또 이 일을 헐매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사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이거 모세 영화나 뭐 쉽게 이런 영화 보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를 땅 쳤더니 막 뱀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가는데 이쪽에서도 지팡이를 갖고 내가 확 던졌더니 뱀으로 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뱀과 뱀끼리 서로 싸워요. 약간 만화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예. 아론의 지팡이죠.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속고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때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나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이기는 거겠죠. 악한 자들은 마구마구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다. 이건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아론의 지팡이로 그 마술사의 지팡이가 뱀이 변한 그 지팡이를 뱀을 먹게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이 열 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이제는 엔타임의 관점으로 자꾸 보죠. 마지막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풀어질 때 나타나는 심판들. 그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열 가지 재앙들과 비슷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단지 출애굽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되어질 사건들의 또 하나의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행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많은 영역 중에 모델, 모형이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구약에 엄청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 아멘.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한 즉 비가 온 거죠. 이 3년 6개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게 되면서 굉장히 가난 또 굶주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죠. 이제 먹을 게 마지막밖에 없어서 이거 기름과 떡을 가지고 마지막
그 가루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모든 그릇을 다 준비해라.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는 이런 사건 들으면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엘리야가 그것에 부었더니 기름이 가득 차고 그릇에 다 찼더니 기름이 멈췄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예,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항아리를 준비해 놓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도 굉장히 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 엘리야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많지만 그게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심과 관련된 예표들이 구약에 더 많은데 그게 3분의 2라 그랬죠.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세대, 엘리야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 엘리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델로 또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뭘 나눠줘요?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거죠. 마지막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또한 기름이 떨어졌다.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여러 가지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동일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죠. 또 한 사건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싯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걸 보면서 그냥 해가 가다가 뒤로 갔겠구나,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해가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가다가 뒤로 가니까, 야, 이건 이해가 됐죠. 근데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약간 까먹었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이걸 뭐라 그러죠? 자전. 그렇죠? 여러분이 맞죠? 자전.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일까요? 한번 했었는데 이거. 지구가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요 도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로 돌까요? 시속 몇 킬로? 네. 자, 그냥 찍어보세요. 자전하는 속도가 있으다니까, 천천히 도니까 뭐 얼마 정도 돌까요? 예, 여기 어린이 보호기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속 30km 미만으로 돌아야 하나요? 예.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앞에 지금 이 비행기의 시속 몇 킬로로 갑니다 이러는데요, 순풍을 다 뒤에서 바람을 받으면 이게 시속 1000km가 나요. 예. 역풍을 받으면 이제 800에서 900까지 나는데, 시속 1000km로 가도 시속 1000km. 자동차로 시속 몇 가지 달려보셨어요? 180이요?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180. 180만 돼도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막 시선이 이렇게 확 좁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시속 1000km로 가면 어마어마한 거죠.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까먹었어요. 시속 몇 킬로죠?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는 시속 1500인지 15000인지 제가 지금 약간 가물가물 하거든요. 찾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공전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아요. 이거는 시속 몇 킬로로 돌까요? 자전하는 것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총을 생각하시면 돼요. 총 쏠 때 그 안에 M16는 그 앞에 6개의 6조우라고 이게
링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 총구 있죠. 구알을 여섯 바퀴를 돌면서 나가요. 그래서 나갈 때 앞으로만 휙 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도는 게 좌전이고 앞으로 나가는 게 공전이라면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힘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스스로 도는 게 더 빨리 돌면 나가다가 이렇게 가서 제대로 못 가게 되는 거죠. 뭐가 빨라요? 공전이 빠르죠. 아, 이게 너무 어려운 설교를. 시속 몇 킬로예요? 찾았어요? 1600킬로, 대충. 예. 네.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600킬로로 돌아요.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아요. 공전은요? 10만 킬로요? 이거 찾으셨어요? 10만 7천 킬로. 감이 오세요? 여러분 이게요 1600km로 스스로 돌다가 앞으로는 10만 km로 확 가요. 여러분 그 위에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돌다가 막 가는데 이게 갑자기 갔다가 탁 멈추고 뒤로 10도 와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10도 해가 뒤로 갔다니까 뭐 갔구나 믿음으로 갔지 이랬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속도가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가다가 뒤로 10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1600km 가다가 멈추고 뒤로 가.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알고 보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10도 뒤로 갔다 오면 갔나 보다. 여러분 기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을 영장해 주죠. 그 사인으로 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게는 상식과 같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거죠. 신약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뭐 신약에도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지만 6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네, 잘 아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 이,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개. 이 보리떡인지 무슨 떡인지 모르지만, 입에 붙어갖고 떡 다섯 개.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이건 그냥 사건이다.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사건은 또 뭐예요? 예. 네. 이 사건도 또,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먹인 사건이 있죠. 기적으로.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네.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에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우면서 갈멜산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에 의해서 협박당할 때 로뎀나무 아래 숨죠.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요. 하나님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많은 굶주림의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또 알게 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칠병이언가 나오죠. 그걸로 몇 명 먹여요? 4,000명. 더 많은 건데 더 적은 걸 먹였어요. 적은 사람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네. 저는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다 까먹는다는데 저의 감사함이 있죠. 네. 적은 것 갖고 더 많은 사람 먹이고
그보단 더 많았는데 더 조금 사람 많은 걸 먹, 조그만 인원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고 적음이 우리의 계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적든지 크든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물고기 한 50마리. 떡도 뭐 한 다섯 개가 아니라 만 한 50대 뭐 이 정도 돼서 그걸로 5,000명을 먹었다. 그래도 와 대단하 이럴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서도 그 작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통해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 작게 드리냐 크게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죠. 헌금도 많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계속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적은 것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계산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9절 10절 1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희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런 능력행함의 은사들은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것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된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구심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왔어요? 성경에 보면 아내가 왔어요. 근데 아내가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걸 몰랐죠. 얼마 후에 왔죠? 3시간 후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지금 세 시간 뒤에 왔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왔어요. 좀 독특하죠. 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 문화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그 장사하는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그 1세기의 상황적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여전히 사람이 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계속 예배하고 있었죠. 예배하고 있었겠죠. 놀고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앞에 또 사람이 거짓말함으로 죽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기본이 3시간이었습니다. 우리 2시간이라 그거 길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주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이게 같이 항상 같이 갔던 거죠. 근데 이때 사건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심판으로 쓴 거예요. 심판으로.
그래서 이 사도의 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그럼 이걸 자꾸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더 왕성해서 더 많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놨던 그 교회의 비밀들이 지금 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첫 문을 열어놓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막아져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로 말미암아. 정말 제가 지난주인가요?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열정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열정은 기본 저리 가라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컬처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의 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정과 이 열심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 났을 때 그 갓난아이가 다칠까봐 주변을 막 이렇게 다 정리하고 뭐 뾰족한 거 있으면 막 모서리에 무슨 모서리 뭐라 그러죠? 그 장판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붙여갖고 그런 거 뭐 이렇게 안 다치게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막 태어난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치라도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죠. 사도행전 13장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럼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마술사 엘루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가 마술사죠. 7절부터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초대교회 바울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총독이 못 믿게 막으니까 바울이 그 즉시에 그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즉석으로 눈이 어두워져 맹인이 됐어.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예수를 막 전하는데 옆에서 막 어떤 방해꾼 같은 못 믿게 해. 딱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입이 뭐 이상해지던지 막.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역사들이요 정말 그 의미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는 뭐였냐면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은사 중단론이에요.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랬고 이제 신학이 정립되고 지금은 이런 은사가 없이도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 또 그걸 그대로 믿었죠. 믿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은사가 일어나면 첫 번째로 저거 싸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저거 뭔가 속이는 것 같아. 이런 게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선 교육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은사는 중단됐대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방언은 뭘까요? 방언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 마귀의 귀신의 소리예요. 제가 재밌는 건 유튜브에 저의 설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그 제사장 기도고요. 브랜드TV에 올라간 거. 두 번째로 많은 게 방언이에요. 작년 12월에 한 설교인데 그 전에 했던 어떤 설교보다도요. 방언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그게 지금은 지난번 확인했어요. 4천 건인가 넘어가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헤매고 계시고 그리고 방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해서 유튜브에 별로 몇 개 뜬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방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어떤 은사는 중단됐고 어떤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을까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건 그러면 다 중단됐다면 거짓으로 다 짜고 하는 걸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일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수록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봅시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아멘.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초대교회의 표적, 사인, 실제 이런 기적,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민간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초대교회니까 그랬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사를 풀어놓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각 사람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사람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들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여러분 또 생각하기를 아유 사도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고 나는 그냥 일개 집사인데 자 집사님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큰 기사와 표적을 앞에 있는 것과는 뭐가 달라요? 순서만 달랐죠. 앞에는 표적과 기사였는데 여긴 큰 기사와 표적을 똑같이 행해요. 근데 이게 어떤 기적인지 성경은 나와있진 않아요. 그러나 큰 기적과 표적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명인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도 표적과 기사가 집사님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또 한편으로 성령의 행전이잖아요.
성령께서 이걸 계속 풀어가요. 아, 그래도 성령님이니까, 아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니까, 순교자가 아닌 다른 집사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6절이야. 시작. 우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아멘. 그렇죠? 표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제 표현이 그런데 일반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농담삼아 왜 자꾸 농담이 생각나죠? 요즘 뭐 막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룩함이 빠지니까 그렇게 말이 이렇게 오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많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만 이게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어디 가운데 일어나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총회가 있었던 그 15장입니다.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 표적과 기적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도저히 깜짝 놀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총회 안건이었다니까요. 첫 번째 총회 안건이요.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퍼져가기 시작하죠. 계속 퍼져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까지도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19장 1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19장입니다. 에베소 도시와 관련된 사건이죠. 19장, 20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고 두란노 서원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다 이제 에베소잖아요. 근데 그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한 도시가 흔들려요. 제가 에베소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도시 변화의 신약의 모델이니까요. 20만 명 정도 됐었는데 10만 명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디모데라고 이야기했었죠.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 배경이 뭐냐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놀라운 사도 바울이 이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건 50%까지 주님을 믿게 되었던 그 도시에 10만 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10만 명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명 되는 교회 생각나세요? 2만 명 말고요. 10만 명이요. 예. 제가 알기는 사랑의 교회가 8만에서 10만 넘어 그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예. 10만 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교회 중심으로 흘러갔지만. 그럼 그 이방 도시에 특히 그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경제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가장 큰 경제 이 활동이었던 이것이 경제가 멈추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 손에서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저는 성경을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좀 왜곡돼서 소개되어진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사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도성의 표는 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도들에게 사도되어진 증거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뭐도 있어요? 모든 참음도 있어요. 모든 참음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는 일들, 인내함에 참는 일들이 사도들 가운데도 있었다고요. 표적과 기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엘리야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능력의 세대로 일으킬 원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청년의 영이 임하고 무슨 아기의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른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나 아이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일어나는 거죠.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TK 목사님 중에서 대전에서 카이스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8월 달에 그런 학생들 모아서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이제 강의를 한 강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학생들이고 다음 세대고 기도재단 중심으로 좀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가 재미있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미를 쫓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를 치면 방송국 쫓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게 한다고 해도 뭐 재미있는 성경 공부 재미있는 무슨 뭐 기도 이렇게 해서 이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저의 컨셉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젊은이들은요 재미를 쫓아가기보다는 리얼리티를 원해요. 실제를 원해요. 그냥 교리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있기를 원해요. 실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변화돼요. 근데 그 실제를 사탄도 행하거든요. 지팡이를 뱀으로 딱 만들면 우와 이거 대단하네 우리 뱀성 기자 이러면서 와 물려간다고 대단하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실제를 원해요. 포스트 모던이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모더니티에 있던 합리주의에 있었던 기독교가 많이 후퇴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난 건 지금 오순절 교단이라고 말씀드렸죠. 5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모던을 다 깨보자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정해진 틀로 가지 말고 좀 깨트리고 뒤집고 반대로 해보고 그래서 실제가 뭔지를 보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통 기독교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던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뭐냐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더 갖고 오게 했어요. 힌두교. 힌두교 우리는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 별로 능력 있는 거 모르죠. 네. 그러면 힌두교의 본사는 인도입니다. 요가가 힌두의 모든 것에서 나오죠. 요가의 본부는 영국에 있는데요. 더 깊이 있는 돌을 닦으면 저기로 들어가요. 인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이게 돌을 닦으면 떠요. 몸이 공중부양해갖고요. 30cm 떠요. 이걸 한번 보면요, 젊은 애들이, 이야, 이거 진짜다. 이러고 간대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죠. 니들 뜰 수 있어? 나는 뜬다. 그리고 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떠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굴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나는 뜬다 이러면서요. 진짜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는 힌두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역사에 실제 다들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맞짱 뜰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죠. 그거 뜨지 못할 것 때문에 주눅 들 필요 없다 그랬죠. 뭐라 그러라고요? 예, 네, 난 뜬 거 떨어뜨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떨어질 게 없다.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뭐 못 떠갖고 괜히. 하나님 언제 뜨라 그랬어, 성경에. 떠서 뭐 하겠다고. 3cm 떠서 뭐가, 지구가 뭐가 바뀌냐고요. 아니, 15년 돌을 닦아서 그거 3cm 떠가지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네. 그런데 그거 하나 뜬다고 거기에 혹 해가지고요. 푹 빠져요. 실제성에 빠져요. 요즘 뭐 TV에 나오는 무슨 이렇게 그 프로도 다 실제 리얼리티로 가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안 알려주잖아요. 몰래 이렇게 속여서 가고 이러면서 실제를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은 실제를 보기 원해요. 성령의 능력의 실제를 보기 원해요. 근데 그동안 합리주의에 딱 갇혀서 방언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은사도 아니야 다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스트모던이 딱 도전하면서 확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걸 교리 안에 가두지 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거 에어컨 끄세요. 다 추워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끄시고. 지금 추우세요? 여기도 더 추우면 끄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이 사실은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을 사랑장으로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뭐 방언을 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사랑은 13장이라 그리고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13장도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장이라 그래서 이걸 같이 불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31절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13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도 방언의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굴에 올리는 깽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지금 다 뭐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알고 산을 옮겨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뭐예요? 믿음의 은사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무슨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구제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랑을 은사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사랑은 은사이기보다는 열매죠. 사랑은 전제죠. 모든 일은 은사가 사랑의 자세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러면 또 그 은사 구하려고. 사랑의 은사로 임하나요?
은사로 있었던 사건과는 좀 이게 다른 거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구제의 은사를 행하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니까 이런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찬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이 정도 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2장 31절 그리고 이제 13장 1절 들어가고 13절까지 있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제 14장 1절을 넘어가죠. 뭐와 뭐로 연결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행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것들을 사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2장 1절 19 다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속된 말로 모르면 죽어 이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주 강조의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은사주의만 알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나갈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남편과의 싸움이나 우리의 뭐 혈통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 싸움인데 이걸 싸우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도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자꾸 보면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우리 나한테 구해봐. 내가 마음에 들면 은사를 줄게. 신령한 걸 줄게. 이렇게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알수록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은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데 성령님의 계산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성령의 일하심으로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딱 한데 우리 새생명 태국인 교회에서 우리 홍강표 성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한테만 왔나요? 처음에 딱 읽는 순간 깜짝 놀라서 샬롬 홍광표 선교사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쁜 소식과 함께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6월 27일 월요일 저는 2개월간의 태국 현지 사역을 위해서 이번 방학 때마다 맨날 나가시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한국을 떠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 새생명 태국인 교회 안살림 총책임을 맡고 있는 쿠앱이라는 방콕 바이블 세미너리 3학년으로 남편 쿤또로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향후 2년 뒤에 태국으로 귀국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CT 촬영한 결과 척추 동맥류, 뇌 동맥류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동맥, 거기 이제 막히는 거죠. 만약 동맥이 터지면, 이게 막혀서 터지면 뇌출혈이잖아요. 만약 동맥이 터지면 10분 내에 사망하는 병인데, 여기저기 전문 병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외국인의 신분이라 스스로 알아볼 처지가 못 되는 굿앤을 남겨두고, 그리고 수술비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도 큰 부담이었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오르는데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출국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시키고 병원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굿앤을 보면서 그저 기도해주고 떠나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 자녀를 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철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8일 화요일, 지금 태국에 가서 27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28일 화요일 날 새벽, 그 다음에 27일 밤 비행기로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고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쿠데인을 살려주십시오. 매일 방콕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한국에 남아 뒷감당을 하기로 한 아내의 카톡은 결국 기적의 소식으로 우리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없어졌어요. 척추 동맥 쪽 이상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태국 현지 사역은 아래같이 시작됩니다. 쭉 얘기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쿠데는 오늘 퇴원해서, 지난 월요일 날 그래갖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뇌 출혈이 일어나기 뇌 직전인데, 이게 뇌 수술은요, 기본이 천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내 뚜껑, 머리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치료비도, 그런데 수술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530만 원인데 전액 병원에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 찾아오셔서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면 큰일 난 거죠. 수술비는 어떻게, 이게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것도 뭐 보험, 의료보험도 안 돼. 이게 뭐 보통 척척산중이 아니죠. 또 그런데 이제 또 본인은 또 태국인 사역은 가야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돈도 하나도 안 들게 하셨어요. 이 부분 더 신나. 수술을 안 했을 뿐더러 병원비도 하나도 안 내고 병원에서 놀라운 기적이라면서 그냥 퇴원시켜줬어요. 뭘까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의사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요.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적 행해라 말아라 이렇게 좌지우지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죠. 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큰 은사가 사모해서 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한 기적하지 이렇게 교만함으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입만 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안 했으니까 그럴 때 자꾸 거기다 자기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도 입을 여는 수고는 조금 했어요. 이렇게 자꾸 인간의 그 욕망에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은사만 가자가 아니죠. 은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참 감사, 저는 이게 감사해요. 감사하게도 이런 성령이 행하셔서 나타나시는 일들이 한 사람에게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셔서 그의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저에게 없어요. 저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어요. 누구께 좋을까요? 네.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 어떡하라고요? 인정해주면, 오, 대단한.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좋네. 당신이 그런 은사가 있고 그걸 통해 사용하시는군요. 어떤 은사가 더 세냐? 이것처럼 손과 발 중에 누가 더 셀까요? 누가 더 좋을까요? 손과 발 중에 누가 더 귀할까요? 이거를 비교하면서 따지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죠.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어떤 게 더 좋은 길까요? 왼손과 오른손 중에 어떤 손이 더 좋은 손일까요? 이걸 왜 비교하냐고. 한 몸인데. 어떻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신 거예요. 저는 이거 알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는 나는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성도는 나타나. 이거 굉장히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나 나타나는데 쟤는 나타나?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훈련도 받았지만 감사한 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영화 옛날 이런 거 보면 뭐 에이트공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총 누가 제일 쏴요? 제일 잘 쏴요? 대장이 잘 쏴서 제일 잘 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저격수 한 명 데리고 다니는데 걔가 제일 잘 쏴요. 걔는 막 1km 뒤에서도 쏴도 맞아요. 대장이 잘 쏘는 게 아니에요. 폭파는 누가 잘해요? 다른 부하가 잘하는 거예요. 다 각기 기능이 있어요. 이걸 총괄하는 게 대장이 하는 거죠. 전략을 짜고.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있고 없고로 싸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각 성령의 뜻에 따라 나타난 거죠.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자꾸 개발시켜주는 거죠. 저에겐 그런 사명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 이해되시죠? 인정 안 하세요? 뭘 또 시킬까 이걸 걱정하시면 돼요. 네. 그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야 돼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건 싸움만 돼요. 그게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고생하고 나면 현장에서요. 전우들이 괜히 전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해야 밖에 나가서 싸워봐야 이게 막 지들끼리 막 죽을 동사로 싸울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도 자기 이론 다 바꿔버렸잖아요. 은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러면서 교회 성장과 은사라는 책 쓰고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그걸 다 바꿨죠. 하나님의 은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병고침의 은사 왜 주셨어요? 세상,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세상을 섬기려고.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 세상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은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수단인 거죠. 너무나도 좋은 수단인 거죠. 이 좋은 수단을 왜 안 쓰냐고요. 사모하라고요. 이게 하면 할수록 사모가 됩니다. 은사는 공구와 같다 그랬죠. 공구요. 제가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에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중부양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다
다 같이 떴을 때, 떠있을 때 하늘에 떠있는 사진 탁 찍고 싶은데요. 그걸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누르면 사진, 일반 사진이 누르고 난 다음에 찰 칵 그러면서 찍히니까 떴을 때 그 타이밍을 맡았는데 찰 칵 하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찍으면 맨날 다 땅에 앉아있는 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네, 디지털 카메라를 그래서 산 거죠. 그랬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도 소위 말하는 이 뭐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직 유일하게 공중부양을 찍으려고 DSLR을 산 거죠. 렌즈 낀 걸요. 그거는 누르면 누르는 대로 착착착착 찍히니까 딱 뜨고 떨어지는 것을 그 순간에 누르고 있으면 10장은 찍히거든요. 그 중에 한 장은 떠 있어요. 그거 딱 건지면 되니까 이거 그러다 봤더니 동영상을 또 찍고 싶은 거예요. 동영상이 되는 요즘 카메라들은요, 대부분 카메라로 찍어요. 렌즈, 이렇게, 그, 뭐야, ENG 카메라로 찍지 않고, 일반, 우리 뭐, 캐논 60 이상은, 600 이상은 동영상 찍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기종을 사게 돼요. 더 좋은 렌즈를 갖고 싶고요. 예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기능이 갖고 있는 거를 사모하게 돼요. 예, 네, 갖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하나 있을 때는 저기 보니까 기능이 두 개가 세 개 더 있어. 그것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런 어떤 이렇게 물건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려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사역은 교회 일이 아니고요. 세상이죠.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 가운데. 그래서 세상에서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같은 반 담임인데 이 선생님 맡으면 아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툭툭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맡으면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왜요? 성령님이 그 학교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니까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뜻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영역에 다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이 이 시대에도요 능력으로 얼마든지 드러나는 아까 초대교회에요.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혼자 안 하는 것은요, 다 같이 하기 원해요, 다 같이. 거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를 계속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었더니 나았더라. 이게 아니고, 나도 손을 얹었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도들만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믿는 자는 다. 이걸 왜 자꾸 저는 은사자라는 단어 싫어한다 그랬죠. 은사가 있는 특정 사람, 그러면 그 아닌 사람은 은사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아멘.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이제 기도의 직과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야겠다. 그래갖고 치유 은사가 있는 팀. 축기 은사가 있는 팀, 예언의 은사가 있는 팀, 세 팀을 만들어서 딱 해갖고 거기 통과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볼까 해서 축사학교, 예언학교, 또 뭐 치유학교 이렇게 해서 해보자 준비도 좀 했었어요.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요. 모든 성도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특정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가운데 다 드러나야 돼요. 제가 왜 안 할까요?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은사가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처음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때 은사가 부를 듯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죠.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옥중서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안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안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로 생각나게 할 때. 그때를 생각만 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다시 일어나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내 안에 꺼져가고 있는 불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가서 안수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만 해도 맞아. 그때 그 열정과 그 다시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랑 사정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거의 열정이 일어나는데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못 이기겠는 거야. 막 뭔가를 해도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냥 지저분한 거 보면 열정이 일어나요. 근데 치우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밥 먹이는 것에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참 좋은 열정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열정이 일어나는 게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그럼 이게 달란트가 아니고요. 은사로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잘하는 재능의 차원이 아니고요. 관심 있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야. 초대교회는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계신 분이 다 주의 성령이 각각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비가 오니까 축축해지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다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부를 듯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난 잘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와, 내 안에 있는 은사가 100%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은사가 다 100%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어떤 사람 순교할지도 모르겠어요.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그곳에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저거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돌 들고 치고 지가 지어 앞에 내면서 그런데도 막 그 돌이 날라오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영을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는 더 막 순교가 일어 돌마저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주눅들 일이에요. 그런데 주눅들지 않고 더 일어나기 시작해. 사도들이 옥에 가둬갖고 막 성도들이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아감하시었고 종들 나가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얹어주 병든 자가 낫게 하십시오라고 막 기도했더니 사도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이 다 임해갖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막 퍼져가기 시작해.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능력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능력 대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해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이거를 나의 믿음 없음으로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요 집에서 막 해보시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송기철 장로님 책에 보면 처음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치유 원래 그분이 건대 이과 계통의 교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갖고 창조과학회 멤버고 창조 온누리교회 창조과학회 모임인데 거기에서 강의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치유 쪽에 사역하고 계신 부장 집사님이 없는 바람에 그냥 당신이 거기 와서 부장하십시오. 그래갖고 끌려가서. 그래갖고 거기서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한테 그 하는 걸 계속 들으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리고 뱅뱅뱅 거리다가. 이 진짠가 그리고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애들 가지고 1년 반을 마루타 삼아서 감기만 걸 일로 와봐. 내가 해볼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떠나갈지하다. 나을지하다. 안 나왔네. 다시 하자. 1년 반 동안 아무 역사 안 했잖아요. 밖에 사면 창피하니까 집에서 애들을 마루타 삼아서 아프기만 하면 내려놓고 예. 1년 반 동안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났어.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어뜨거 임해갖고 막 은사가 팍 터지고요. 그런 경우 흔치 않아요. 계속 내 안에 일으켜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계속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슨 지식 없음, 뭐 가진 게 없음,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앞에 나오지 않는데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아니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쓰시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말씀대로 기도합시다.